불망 라면 틈새 레드페퍼 후추 초강력 매운 오이 오늘은 불망 라면 4개 끓여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망 라면 4개 끓였습니다. 매운 김치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 계란은 라면이 매울까봐 넣은 게 맞습니다. 농담이고 따끈따끈한 노른자 먹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오늘 한 방에 처리. 맵네. 자, 맵지만 틈새 레드페퍼 적당히 예,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당히 많이. 다음 후추는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이 정도. 초강력 매운 오일, 캡사이신 오일. 이것도 거의 다 써가네요. 이렇게 해서 막 살짝 예, 매콤하게 먹겠습니다. 청양고추도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일단 감춰주고 고개를 저으며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매운 건 당연한 건데 살짝 짜네요. 김치 크게 한 입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 매운 건 한 번에 많이 뜨면 금방 사라져서 조금씩 뜨겠습니다.
땀이 다시 이제 터지는 거 보니 맵긴 맵나 보네요. 조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좀 적셔가지고 밥만 좀 끓여 먹겠습니다. 밥이 굉장히 뜨겁네요. 와. 덤벼라. 닦아도 닦아도 계속 흐르네.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닦아도 계속 흐르네요. 시원한 물로 샤워 한번 해야겠습니다. 오늘 불망 라면 4개 끓여가지고 틈새에 레드페퍼, 순후추, 초강력 매운 오일, 캡사이신 오일 넣고 매운 김치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면이 매워도 땀을 쫙 흘리면서 먹으면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